안녕하세요. 미미다육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옥상에서 올라가기 전에는 여기 습도가 너무 높아서 제가 꺼주고 내려갔더니 지금 58%예요. 그래서 다시 요거 지금 가습기가 65% 세팅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가습이 충분히 되고 있고요. 제가 조금 다르죠. 여기 밑에가 굉장히 지저분했었는데요. 요며들을 관리하고 있고 베고니아가 저기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요거 동생네에서 나무 테이블 두 개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진열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아주 깔끔하게 진열이 되어 있고요. 보기가 조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위에 네 요거 네 옥상에서 많이 쓰던 요 진열대가 하나 남아서 저쪽으로 놔두고 식물 생장돈과 그리가 조금 가깝도록 저렇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약간 계단식이 되어서 네, 보기가 조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식물 생장돈 4개로 간엽들을 키우고 있고요. 이렇게 제가 3일 동안 집을 비우는 사이에 네, 저희 언니가 왔었어요. 그래서 요거 가습기 좀 채워주라고 했는데 언니가 전원을 꺼버렸어요. 왜냐하면 65% 세팅이 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65% 습도가 떨어지면은 요게 가습기가 돌아가게 되어 있고 또그 이상이 되면 네, 요 꺼지게 그렇게 세팅을 해주고 갔는데 제 언니가 요거를 그대로 계속 85%로 유지를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과한 네, 습도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제 문제는 여기 간엽들 바로 옆에서 제가 이 다육이를 키우잖아요. 네, 이렇게 지금 다육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약간은 모순은 있는데요. 지금 이게 겨울이기 때문에 습도가 네, 고온 다습일 때 그 굉장한 네, 그 세균 발병률이 높죠. 그래서 무름으로도 많이 가고 있는데 지금은 저의 여기 네, 실내 보일러가 온도를 보면 18도에서 네, 거진 제가 외출을 할 때는 16도이거나 아니면 17도, 18도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온도가 한여름보다 뭐 30도 이상의 높은 온도가 아니기 때문에 습도가 조금 있어도 크게 문제점은 없었는데요. 제가 네, 다녀온 사이에 그때 빈부를 맞추고 나서 습도가 있어서 충분한 물 공급이 된 상황이었잖아요. 그런 와중에 또이 습도가 85%를 유지하고 있는 바람에 이 아이들이 쑥 네, 성장하는 얼굴과 네, 빛감은 들지는 않고요. 색감 자체도 빠지고 얼굴도 이렇게 그렘린이라는 금종류 아이가 얼굴을 이렇게 옷자락이 살짝 보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망아래 금도 초록초록합니다. 색감이 조금 들었었는데 이렇게 입장을 다 펼치고 있으면서 꽃대는 또 예쁘게 물고 있네요. 얼굴을 네, 이렇게 퍼져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느낌이 나오고 또 이쪽에 보시면 티피도 색감이 예쁘게 들어가고 있었는데 초록 색감이 나와요. 그럼 이게 지금 성장하는 얼굴이 나온다고 봐야 되는데요. 그리고 요 아이는 하월시아, 네, 이름이 약간 어려운데 투르기다 금이란 아이입니다. 요 아이가 얼마나 성장을 많이 했는지 얼굴이 쑥 자랐어요. 그리고 꽃대도 요렇게 물고 있고 그리고 요 아이 보세요. 맵이나 금이 색감이 정말 예쁘게 들어왔잖아요. 여기 한쪽에는 식물 생장등 바로 밑에 있었습니다. 밑에 있었는데 여기만 빨갛고 나머지는 이렇게 성장하는 얼굴이 나오고 있는데 암튼 뭐 이래나 저래나 건강미는 나오고 있습니다. 습도로 인해서 네, 얼굴은 통통하게 보이고 있으니까 보기는 좋은데요. 네, 색감을 예쁘게 드리려고 네, 생각하고 예쁜 색감을 보려고 할 때는 실패를 했네요. 한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해리왓슨 금인데 습도가 너무 가하다 보니까 밑에 입장이 네, 약간 물렁물렁해지는 쪼글쪼글해지는 그런 입장 습도가 많아서 네, 그런 게 나와서 그거 제거를 해줬더니 네, 얼굴이 위로 성장을 쑥 하고요 밑에는 조금 하얘 비지고 요렇게 네, 언밸런스하게 지금 얼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법을 이제 생각하다가 안 돼서 여기다가 네, 식물 생장등을 동생을 불렀어요. 그래 요거를 하나 더 설치를 하고 이렇게 내려오게끔 만들고요. 그리고 여기도 네, 식물 생장등을 하나 설치를 더했습니다. 그래서 요쪽에도 하나 놔두고 그리고 여기가 네, 여기 이름이 약간 특이했었는데 엔젤리너스 네, 금이죠.
그리고 라자가 금인데 이 아이는 색감이 밑에 입장이 살짝 들어가고 있는 중이고 손톱이 귀엽게 들어가고 있었는데요. 습도로 그 색감이 다 빠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애연금이 약간 네, 요 가까이 생장돈 가까이 있으니까요. 요 물들미 살짝 나와요. 핑크 색감이 나오는데 이거 화면에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네, 미미한데 그래도 앞전에보다는 색감이 조금 들어서 요 아이가 핑크 색감이 살짝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얼굴이 똘망똘망해졌습니다. 네, 바로 밑에 식물 생장등 바로 밑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건강미가 나오네요. 너무 예쁘죠, 애연금이. 그리고 아까도 네, 말씀드렸는데 요 아이 네, 레인드랍을 이렇게 심어줬어요. 요 아이가 얼굴을 아마 옥상에서 키울 때는 제 생각인데, 더 이상 얼굴을 키워주지도 않고요. 요 상태에서 얼굴이 점점 작아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좀 묘합니다, 레인드랍이. 저희 옥상이 햇빛이 조금 강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제가 하우스에서 키울 때는 요 아이가 얼굴이 굉장히 네, 컸던 얼굴이에요. 그래서 두 포트를 합식을 했는데 그게 요번 여름에 낱낱이 흩어져서 요거를 정말 네, 몇 분의 1로 작아졌습니다. 정말. 그래서 여기 도자기 분에다가 옮겨서 식물 생장등이 네, 조금 바로 네, 햇빛이 직광이 아니잖아요. 한번 키워보려고 이렇게 한번 해봤었어요. 지금 여기 요 아이 기안티아 요 아이도 네, 식물 생장등에 있으니까 조금은 저 생장점이 약간 촘촘해져 가고 있는 게 평안합니다. 그리고 요 아이가 제이드 스타 금인데요. 얼굴이 요 위에 얼굴이 성장을 쑥 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약간 요 계단식 진열대를 놔두면서 제가 높이를 가깝게 해줬습니다. 네, 웃자람을 조금 방지하기 위해서 요 고개 돌려놨어요. 요게 요쪽을 보고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제가 네, 바꿔놨습니다. 제이드 스타 금요 아이만 네, 조금은 색감 변화가 없고 예쁜 손톱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집에 아이들 요거 선물 받은 요 아이도 네, 그대로 색감은 네,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살짝 디딥장이 약간은 빠졌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놔두고 그리고 하립장금 요 아이도 약간 통통해졌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네, 색감은 빠졌지만 건강미가 나오고 있습니다. 초이스 툴 구금도 살짝은 네, 색감이 빠졌네요. 그래도 예쁘죠? 그리고 여기는 네, 벌레잡이 제비꽃. 네, 에셀리아 맞죠? 유아인데 꽃대에 쑥 올라와서 네, 꽃을 피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네, 상당히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진열을 하고 높낮이를 조금 맞춰주고요. 그리고 식물 생장등 하나 더 설치해서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려고 이렇게 놔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또 제가 저거를 네, 동생이 안 쓰고 있는 게두 개가 있어서 제가 한 개를 데리고 왔는데요. 요거는 네, 상하, 좌우, 위, 아래, 그리고 오른쪽, 왼쪽 다 돌아가는 환풍기예요. 그래서 여기 통풍이 잘 되면 또 다육아이들은 의외로 그 공기순환이죠. 공기순환을 잘 시키면 또 우절함을 조금은 방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게 상하, 좌우 돌아가고 있으니까 여기까지 바람이 올 때까지 계속 네, 조금 시간이 지연되죠. 지금은 네, 우절함이 조금 보이는 시기라서 이쪽에다가 놔두고 제일 부속 안쪽에 네, 선풍기를 놔두고 여기 통풍을 잘 네, 시키려고 이렇게 위치 선점을 좀 옮겨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상하좌우로 구석 쪽에 간엽을 키워봤는데요. 구석 쪽에 있는 아이들이 좀잘안 자라요. 그리고 또 입장이 네, 나무 그 잎사귀가 조금 갈변도 많이 생기고 자기 그 컨디션대로 잘안 자라주더라고요. 그래서 구석 안쪽에다가 선풍기를 지금 저기 까만색 보이죠? 저기 저쪽도 하나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요 밑에도 유매들도 큰 그거 없이 잘 자라줍니다. 서큘레이트 공기순환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를 또 느끼고요. 그리고 그 화분을 쓸때 물을 주고 나면은 이제 그 토분이 시간이 점점 가면 갈수록 좀 무겁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런 플라스틱 네, 슬릭분보다는 조금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그 물을 자주 안 줘도 될수 있도록 풀분으로 바꿨는데요. 그이 슬릭분이
물마름이 조금 느리잖아요. 그럴 때 통기성이 좋게 네, 분갈이를 하면서 여기 저 상하 좌우 서큘레이트라든지 선풍기를 돌려주게 되면요. 물마름 증세가 네, 원활하게 되고 또 공기 순환을 시켜서 원활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 식물을 아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네, 그한 방법 중에 한 가지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기 지금 선풍기를 설치해줘서 제가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요. 바람이 서늘하게 들어와서 저는 계속 이쪽으로 지금 대기 쪽으로 제가 방향을 저렇게 틀어놨잖아요. 요 옷자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좀 추운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식물 생장등 2개 달아주고요. 그리고 높이를 조금 조절해줘서 그 식물 생장등과 가깝게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변화를 줘봤어요. 네, 오늘도 이렇게 식물 생장등 밑에 크고 있는 아이들 소식까지도 네, 전해봤습니다. 네, 레인드랍은 정말 저기서 얼굴을 얼마나 키워줄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이미 들어가 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늘 사랑합니다.